자, N이 양의 정수고 P는 소수래. P는 소수, P는 소수. 3차 방정식 한글이 양의 정수래요. 이럴 때 이 근을 구하시오. 3차 방정식은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못 푼다. 최선을 다해 인수분해해야 된다. 왜? 3차 방정식의 공식은 교과에 없으니까. 그런데 한근이 양의 정수다 이래 나왔어요.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? 고마운 게 여기가 p가 뭐였어? 소수예요.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은 상수항의 약수 중에 있더라. 상수항의 약수 중에 있는데 한근이 양의 정수니까 결국은 근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? 1 아니면 p밖에 없지. 왜? 양의 정수 되는 것은 음근은 관심을 안 가지니까. 그러면 첫째 이제 뭐라? x는 1이 근이다 치자. 그럼 x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n 더하기 n 마이너스 7 더하기 p는 0이에요. 그러면 p는 어떻게 돼? 넘기면 3n이잖아. 3n이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6 빼기 3n 돼. 그럼 p는 뭐다? 소수예요. 근데 n은 또 자연수고. 따라서 소수고 자연수니까 여기서 p가 될수 있는 것은 뭐예요? 1 넣으면 되지. 2 넣으면 6 되는 게안 되니까. 0 넣어도 자연수니까 안 되니까 p는 3밖에 안 되네. 그때 n은 1이다. 그래서 다 했네.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하면 x 3제곱 n 1이니까 더하기 2x 제곱 빼기 6x, p가 3이잖아? 0. 이거의 근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요. 맞나? 왜냐면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이고 조리제법을 쓰시든가. 나는 더하기 3x 할 거야. 맞나? 마이너스 x고 3x고 되니까. 여기가 3이니까 빼기 3은 0이니까 x는 1. 또 근의 공식 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3 불마 루트 9 더하기 4, 3, 12, 21. 이게 첫 번째 해고요. 두 번째. x가 p면, 근이 p라면, p니까 이제 대입을 하면 되잖아. 그럼 p 세제곱, 더하기 2n p 제곱, 더하기 n 마이너스 7 p, 더하기 p는 0이야. p는 0보다 큰 자연수인 관계로 양쪽을 p로 나누면, 색깔 좀 다른 게 할게. p 제곱 2np 더하기 n-7 더하기 1은 0이야. 따라서 여기는 p 제곱 더하기 2np 더하기 n은 6이에요. 자,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. p는 뭐니까? 소수니까 p는 2 이상이지. 그럼 p 제곱은 4 이상이에요. 그럼 얘가 4 이상. 얘는 자연수니까 얘는 뭐야? p가 소수니까 2니까 2. 요것도 4 이상. 끝나버렸네. 두 개 합쳐도 4 이상인데 6이 나올 수는 없잖아. 이건 불가능. 따라 답은 이놈이다. 이렇게 하는 거죠. 여기서 모순된 상황을 찾는 게 괜찮나? 흔히 p니까 p 대입하고 하면 얘가 2 이상의 수니까 제곱하면 4 이상, p는 2 이상, 2니까 4 이상, n은 1 이상이니까. 두 개는 8 이상인데 얘는 6이니까 될 수는 없다. 오케이. 됐습니다.